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과천청사역 한양수장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벼랑동 일원에 자리한 이 현장은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총 288실의 오피스텔 중 254실을 일반 공급하는데요. 전용 입산부터 55제곱미터 면적으로 설계된 호실 구성으로 1, 2인이 거주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여 니즈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 사업지는 주변에는 이미 다수의 녹지 공간이 밀집하여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했는데요. 우면산과 관악산이 인접하고 서울랜드, 대공원 호수, 레츠런파크, 서울 등이 주변에 밀집한 상황인데요.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와 국립미술관, 시청 등도 분포하고 있어 논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교통망을 통하여 주변 권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합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것이 장점인데요. 광역망을 이용할 경우 주밸리, 테크노밸리, 안산 스마트허브, 마곡산단, 상암 DMC 등의 업무구역으로 오가기 편해 직주근접 니즈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호선을 타고 서울역, 동대문 등 도심 방면으로 이동하기도 쉬운데요. 추후 개발 완료될 GTX-C 노선이 완공된 후에는 수원에서 삼성 구간은 25분대로 진입되며 위례선에 개통하면 양채시민의 숲까지는 10분 내로 갈 수 있게 된 게 큰 장점입니다.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에는 25년 개발 완료되는 3기 신도시의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스타입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신발장 총 3칸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기본 무상 옵션이 많습니다. 일가수도 스위치 쪽 잘 들어가 있고 슬라이딩 뒷문도 설명도 기본 옵션입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과천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1.5룸 2룸을 많이 뺀다고 합니다. 타입은 1.5룸도 있고요. 2룸 타입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통창 개방감 있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다 기본 옵션이고 이렇게 유유구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TV 아톨로 정하겠습니다. 이쪽에 뭐 큰 TV 들어가셔도 충분하게 아톨 자랑하고 강국 타일로 마감재 잘 해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소파 자리인데요. 소파는 3인 정도만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바닥은 포세렌 타일로 잘 돼 있고 반대편 한번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부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옵션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븐 렌즈, 빌트인 2단 냉장고부터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짠!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 같은 거는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상 옵션입니다. 안방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입이 50타입, 52타입이 주력이에요. 55도 있고요. 제일 큰 타입이 55타입인데 많이 안 남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렇게 더블킹 사이즈 두고도 충분하게 드레스룸이 안쪽에 안방에도 시트 메고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인 정도 가구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투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을 가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 또한 기본 옵션에 제공되어 있는 붙박이장, 이렇게 흑경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 옵션 품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다 있다 보니까 침대라든지 소파 이런 것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고급스럽게 잘 쳐져 있고요. 젠다의 선반부터 해서 하부장까지는 세면됩니다. 그래서 신혼분들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네, 과천 한양 수자인 50타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52타입, 55타입도 있으니까 좀 더 큰 평수 찾는 분들, 좀 더 작은 평수도 있습니다. 영상번호 전화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